대북 제재 이후에 자연스럽게 사치품 수입이 줄어들었을까요? 아니면 평년대로 유지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올랐을까요? 아, 이거는 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 의도를 파악해서 그래. 정답 몰라 우리. 무조건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아, 정답입니다. 아, 아, 네. 아, 확실히 이제 이만갑 MC를 2년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감이 좋아지셨어요. 네. 2023년 기준 북한의 사치품 수입액이 8,594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43억 원인데 이게 전년 대비 몇 배 증가했냐면 무려 3배. 와. 2023년 대북 제재가 한창 살벌했을 때,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그 예년에는 막 때렸을 때, 그런데 북한은 이 대북 제재를 굉장히 비웃는 듯 대북 제재망을 잘 피해가서 무려 3배가 넘는 사치품을 수입했다라는 게 국제사회가 보는 관측이고요. 2006년에 이미 대북 제재 목록에 사치품이 포함이 됐던 걸 반영하면 20여 년간 전혀 이 대북 제재가 사치품 수입과 관련해서는 먹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아니 근데 유엔 대북 제재가 이렇게 허술해도 됩니까?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이제 결의가 된 뒤에 북한으로 들어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물품들을 이제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데 김정은 벤츠부터 뭐 경호실이 타는 뭐 포드 승합차부터 뭐 여러 가지 물건들 뭐 사치품까지 이러면 나중에 뭐 무기나 혹은 뭐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물품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하죠. 최근에는 북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튜버, 북한에 무슨 개인 유튜버가 있겠습니까? 북한 정부가 운영하는 유튜버가 아유 대북 제재 참 허술도 하네요라고 놀리는 동영상까지 올렸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문제의 영상이 있어서 짭정은 씨를 처음 만난 기념으로 제가 VJ 특공대 스타일로. 돈은 없어도 무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온 동네 사람들 놀래키기 위해서 만든 일들이 있던데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그 현장 속을 대공개합니다. 아, 사실 15년 전 K본부 공채 시험 볼 때 했던 개인기인데 15년 만에 만났습니다. 아, 실제로 옆을 예. 짭정님이 한참 연습할 때 제가 나온 영상 보고 연습하셨어요. 그 시절에 제가 VJ 특공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만갑 애청자 여러분들이라면 북한 유튜버 유미 씨를 기억하실 텐데요. 최근 사라졌던 유미 씨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먹기 힘든 대게 먹방과 발레, 승마 등 초호화 취미생활까지 아주 평범한 평양 여자라고 하는 유미 씨의 일상 함께 들어가 보시죠. 다르다, 아나운서 다르다. Hi everyone, I'm Yumi from Pyongyang. This is my first video. 평양의 일상을 보여준다는 북조선 유튜버 유미 씨. 빵, 음료, 과일 등 두 손 가득 쇼핑하는 유미 씨. 오늘은 뭐 사볼까? 이건 어떠나? 두 손 가득 샀네? 식량난이라는 북조선에서 빵과 과일이 콸콸콸! 아이고 맛있다! 콸콸콸!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어! 누가 우리 북조선이 못 먹고 산다 그러네. 내래 이거 먹으려고 평양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잔치상에 대게까지 뱉어진다. 뱉어져. 뭐 먹을지 모르겠네. 어디 볼까? 호화 식사는 기본. 대북 제재를 뚫고 물건 놓은 명품 백을 들고 찾아간 곳은 바로. Hi everyone. I am at Miri Wine Club. Last time I came here. 아니 여기는 어디? 제주도에 가야 볼 수 있다는 승마장. 저 우아한 모습을 보라. 이 정도면 후회도 안 부럽다. 달려라. 자, 선생님께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대북 제재는 어디로 갔나? 초호한 일상을 즐기는 평양 여자 유미 씨.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아주 캐릭터를 발견했네. 아니 근데 사실 이 영상만 보면 네. 정말 그 북한이 잘 사는 줄 아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정작 북한 이 주민들은 네. 이런 유튜브 영상을 좀 못 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북한 주민들이 못 보는 영상이니까 이렇게 내부에 내보내는 거, 외부에 이렇게 노출을 시키고 사실상 저도 평양에 살았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도 소름이 돋았던 게 이 네. 친구가 제가 일하던 식당
버이온의 딸이에요. 버이온의 딸이에요. 오, 그래요? 네,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아빠랑 함께. 그러니까 이런 친구가 평양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말 좋은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상상할 수가 없고 평양에서는 그 대게가 엄청 귀해요. 평양에는 주변에 바닷가가 없어요. 시장에 나가서 먹으려면 쌀 몇 킬로 살 수 있는 거액의 돈을 줘야만이 살 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대게를 아무렇지 않게 먹는다? 상상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주민들에게. 아니, 아까 또 안다고 했었는데 네. 아니, 한번 뭐 어떻게 한 번에 알아보신 건지 아니면은 좀 그러니까 저는 긴가민가 했는데 이 친구가 발레를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평양에서 어릴 때부터 발레 전문을 한 친구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저희한테 춤도 가르쳐줬어요. 실제로? 춤도 잘 추고. 네. 실제로 본 거예요? 네, 저보다 3년 동생이거든요. 네. 지금 국제학교 다니고. 유미가 보이부 딸이라는 건 지금 언론 보도로도 특정되지 않은 거라. 특정이죠. 네. 이만갑 특정.